저는 오늘 그 트윈 트랜스포머를 이제 발표하게 된 박세현이라고 하고요. 일단 이제 간단히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제가 오브젝트 디션 될때이 모델을 사용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대외 진출을 하다 보니까 좀그 모델을 좀 깊이 파볼 그런 여유가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이 논문 스터디를 하면서 이 논문을 한번 읽어보자 해가지고 이 논문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기존 트랜스포머들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 논문에서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그리고 간단히 실험 결과를 이제 보여드리고, 코드 관련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보지는 못해서 엄청 자세히는 설명 못 드릴 것 같은데, 만약에 질문이 들어온다면은 그 질문 관련해서 제가 더 찾아보고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단 저희가 이제 비전 태스크에서는 대부분 거의, 과거에는 이제 약간 백본 네트워크로서 CNN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결국 이 백본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제 피처를 추출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자연어 처리 태스크에서 이제 트랜스포머가 이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거를 이제 비전 태스크에도 적용하려는 연구가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뭐 BIT나 좀 트랜스포머 계열 모델도 많이 생겼었고, 근데 이 아무래도 약간 도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자연어 쪽과 이미지 쪽 예, 그런 도메인이 어떻게 다르다 보니까 약간 트랜스포머를 비전에 무작정 적용하는 게꼭 성공적인 성과로 나오는 게 아니었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는지를 좀 논문에서 제시를 한게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비센 태스크에서 이제 객체 크기가 항상 일정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자연어 쪽에서는 이제 토큰이 어떤 고정된 크기를 갖지만 저희가 오브젝트 디시션에서 이제 객체 크기는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입력으로 쓰는 이미지 해상도가 되게 큰 경우 이제 계산 복잡도가 크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계산 복잡도가 이미지 크기의 제곱에 비례를 하는데, 이제 해상도가 큰 이미지의 경우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제 모델로서 사용을 하면은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좀 제너럴 퍼포즈한 백본 네트워크로 사용될 수 있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제안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모델이 이제 논문 제목에서 봤듯이 이 스윈 트랜스포머가 이 모델 이름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걸로는 그논 오버래핑 윈도우 내에 있는 이제 패치 간의 셀프 어첸션을 수행함으로써 계산 복잡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형적인 이 계산 복잡도를 갖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어떻게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전체적인 모델의 구조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입력 이미지가 들어가고 패치 파티션과 리니어 임베딩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스윈 트랜스포머 블록, 그리고 다른 컴포넌트는 패치 머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구조로 구성이 되고, 첫 번째 스테이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패치 머징과 이 스윈 트랜스포머 블록이 계속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스윈 트랜스포머 블록을 보시면은 이제 곱하기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거 하나가 스윈 트랜스포머 블록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두 개를 의미를 하는 게2 곱하기 2의 의미입니다. 해서 이게 곱하기 6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3개가 연속적으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H랑 W는 이제 입력 이미지의 높이와 너비를 의미를 하고요.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지정할 수 있는 채널 수고, 논문에서는 96이랑 128, 192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구조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요. 해서 그 앞서 말했던 이제 패치 파티션이랑 이제 리니어 임베딩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RGB 이미지를 이제 4 곱하기 4 곱하기 3 크기의 패치로 나누고, 그 패치를 이제 벡터로 변환을 해서
이렇게 7 곱하기 1에 48의 벡터로 바꾸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림을 간단히 그렸는데 좀 이해가 안 됐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의 RGB로 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으면 이제 거기서 지정한 피치 크기는 4 곱하기 4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지금 여기서는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요소라고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픽셀인데, 이거를 이제 패치 단위로 바꿔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치 파티셔닝을 통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리니얼 인베딩을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라고 이제 저희가 차원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지정된 차원을 바꿔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C를 96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패치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단계로는 이제 패치 머징 단계가 있는데요. 이제 스테이지 2부터는 이제 패치 머징이라는 단계가 그 리니어 인베딩 대신에 패치 머징이라는 단계로 이제 대체가 되는데, 이 단계는 이제 패치를 병합시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패치를 병합을 시키면은 이제 패치의 개수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차원 수는 두 배로 증가하는데, 이게 다운 샘플링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좀 네트워크가 깊어지면서 이제 피처 맵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니까, 이제 저희가 이런 비전 태스크에서 그 피처를 추출할 때 약간 VGG나 레즈넷 같은 그런 피처 맵의 계층과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스윙 트랜스포머가 이제 백본 네트워크로 사용이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보시면은 이 빨간색 선이 이제 윈도우고, 이 안에 있는 게 이제 패치입니다.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패치가 이만했는데 점점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 단계를 이제 패치 머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이제 약간 좀 핵심인 스윙 트랜스포머 블럭인데요. 이제 이 스윙 트랜스포머 블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한 개를 이제 스윙 트랜스포머 블럭이라고 하고요. 일단 기존에 있던 멀티 헤드 셀프 파티션이 아니라 이제 WMSA와 이제 SWMSA를 하는데, 이그 약자는 여기 간단히 조그맣게 써놨는데요. 그래서 WMSA는 윈도우 멀티헤드 셀프 파티션, 그리고 SWMSA는 시프티드 윈도우 멀티헤드 셀프 파티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계산 복잡도 관련해서 좀 개선을 했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윈도우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좀 개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을 하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그런 MSA 이전에 이제 레이어 놓음을 두고 이제 각 모듈에 대해서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선형적으로 바꿨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기존 트랜스포머 모듈은 이제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셀프 인젠션을 수행을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계산 복잡도가 이미지 크기의 제곱이 비례한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HW가 그 이미지의 높이, 너비, 아니 그 피처맵의 입력의 이제 높이, 너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걸 제곱으로 이렇게 계산 복잡도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제 스윙 트랜스포머에서는 이제 논 오버래핑 윈도우를 도입을 했고, 이제 그 윈도우 내에 이제 패치키를 셀프 언텐션만 허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이제 그 계산 복잡도를 보시면은, 지금 이 HW 제곱 이 부분이 M제곱 HW로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M은 이제 윈도우 크기를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 M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서 이제 상수 취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계산 복잡도를 선형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지 크기에 대해 계산 복잡도가 선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윈도우 내 패치끼리의 셀프 어텐션만 허용을 하면은 그러면 다른 윈도우 간의 공유는 불가능한가? 약간 이런 의문점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논문에서 해결을 했었냐면, 이 시프티드 윈도우라는 거를 적용했는데, 아까 보신 SWMSA가 그
그거에 관한 얘기이고요. 그래서 윈도우를 좀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동시킨 윈도우에 관한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 원래는 여기끼리만 이렇게 세퍼테이션 했는데 다음 레이어에서는 이렇게 다른 윈도우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매 스테이지마다 이제 윈도우가 다른 패치로 구성이 되니까 공유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 윈도우는 이동하는 크기는 이제 여기 보셨다시피 그 M을 반으로 나누고 이 1분의 M, 2분의 M 그리고 소수점 버려서 해서 그 크기만 그 윈도우를 이동을 시키고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약간 윈도우 크기가 좀 제각각인 것을 볼수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좀 제각각이니까 그럼 따로따로 구현해줘야 되나 하면 좀 까다로운 문제이긴 해가지고, 그래서 논문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좀 제시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냥 그 저희가 아는 그 M으로 그냥 통일시키기 위해서 패딩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패딩을 추가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그 아무래도 이미지 크기가 조금 더 커지니까 그런 기상포탑 쪽과 중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근데 두 번째 해결책으로는 이제 사이클릭 시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 방법을 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윈도우 파티션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원래 있던 윈도우를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은 지금 그 패치랑 이제 윈도우랑 이제 겹치는 부분과 안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반대편에 있는 패치를 참조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B는 B로, 이제 뭐 A는 이쪽, C는 C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가 원래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 안에 있는 패치들 간에 셀프 로테이션을 수행을 하는 것을 의도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관계가 없는 것들끼리 패치끼리의 셀프 로테이션도 수행을 하니까 그게 저희가 의도한 것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관련한 부분을 다 0으로 만듦으로써 그 다음에 이제 셀프 로테이션을 수행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은, 이제 기존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포지션을 인코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좌표를 더해주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사인이랑 코사인 줄기함수를 사용을 해서, 근데 여기서는 이런 절대 좌표를 더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픽셀에 대한 나머지 픽셀의 상대 좌표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 상대 좌표가 어떤 식으로, 어떤지 약간 간단한 그 아래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뭐 이미지 픽셀이 있다, 5x3 이미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0,0에 여기 있는 픽셀 입장에서는 이 콤마 2는 플러스 2, 0 플러스 2를 해줘야 도달할 수 있는 위치죠. 그래서 이 상대 좌표는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리고 이 콤마 2에 있는 여기의 관점에서는 이 0,0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해야 갈수 있는 위치니까 이제 상대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 좌표를 더해줍니다. 하고 이제 좀 배리언트가 있는데, 이제 T, S, B, L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논문에서 사용한 뭐 기본 모델은 이제 스윙 B입니다. 하고 이제 스윙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스윙 T, S, L은 각각 모델 크기가 0.25, 0.5이고요. 확실히 제가 그 대회 때 사용해 봤을 때, L로 갈수록, L은 솔직히 너무 커서 못 돌렸고, B까지는 돌려봤는데, 사실 모델 학습 시간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윙 관련해가지고, 각각 태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나왔는지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이미지넷 가지고 이렇게 한그 결과인데, 오큘러스를 보시면은 약간 좀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 게, 어피션트 넷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뭔가 엄청 괄목할 만한 성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엄청 좋은 성능을 내지 않았다? 약간 그런, 근데 뭐 이걸 굳이 써야 되나? 약간 이런 의문이 조금 드실 수 있는데, 약간 논문에서 말하는 흐름은
약간 트랜스포머 쓰면은 뭐잘 나온다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트랜스포머를 써도 정말 성능이 잘 나오면 옵션트 넷에 성능까지 나올 수가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옵션트 넷과 비슷한 성적 그 성능을 내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디션 관련해서도 되게 좋은 성능을 보여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스윈 관련해서 썼던, 스윈 모델을 썼던 거에 대한 결과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멘트 세그멘테이션에서도, 확실히 다른 모델에 비해서 좀 좋은 성적을, 좋은 성능을 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제 코드는, 조금 제가 그 모델, 그 논문을 보면서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혹은 좀 이건 어떻게 구현했나 하는 부분만 그냥 짧게 짧게 보면서 넘어갔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스테이지 1에서 이제 패치를 파티션하고 이제 임베딩하는 단계가 이 패치 임베디드라는 클래스에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지정한 패치 사이즈만큼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패치 레졸루션을 구해주고 그리고 아까 리니얼 임베딩을 보시면은 저희가 지정한 차원으로 이제 그 차원수를 바꿔준다고 했는데 제가 96으로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디폴트가 96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차원을 바꿔주는 그 과정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패치 머징 관련해서 패치를 이제 병합을 시킨다고 했는데 해서 크기를 두 배를 줄 2분의 1로 줄이고 이제 차원을 두 배로 늘린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구현되었나라고 봤는데 이런 식으로 좀네 가지로 나누고 합치고 이제 뭐 그런 단계가 있더라고요. 해서 리덕션이라는 그 리니어 함수를 병해가지고 이제 차원을 줄이는데 사실 이게 확 와닿지가 않아서 어떤 그잘 정리해 놓으신 블로그 분이 이 그림을 그려 주셔가지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두 칸씩 띄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소를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나누고 이거를 콘캣을 하고 그리고 이 콘캣된 것을 차원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해서 차원을 이제 두 배를 늘리고 이제 그이 피처맵의 크기를 2분의 1로 줄이는 그런 식으로 패치 머징을 수행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스윈 트랜스포머 블록인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사실 코드를 완전히 이해를 하지는 못해서 그냥 간단하게 앞서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어느 쪽에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조금 하나씩 찍어보자면은 아까 사이클릭 시프트라고 해가지고 시프트 했을 때 어떻게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을 구했는지를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저희가 시프트 사이즈를 따로 입력을 받거든요. 해서 그 값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의 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이클릭 시프트를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윈도우를 따로 둔다고 했는데 그 윈도우를 만드는 단계가 이제 윈도우 파티션 그리고 여기 그각 윈도우에서 셀프 언테이션을 수행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윈도우 리버스라고 해서 이게 뭔가 보니까 저희가 이제 윈도우 내에 이제 셀프 던션을 수행을 하고 나서 다시 저희가 아는 그 피처맵의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이클릭 시프트도 다시 되돌려야 돼서 이 부분을 롤을 통해서 다시 되돌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윈도우 파티션 부분은 저희가 윈도우 사이즈를 따로 입력으로 넣어주면은 그 크기만큼 해가지고 원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피처맵을 그러니까 윈도우 사이즈로 해서 윈도우 개수만큼 이렇게 윈도우를 만들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셀프 어텐션 부분인데 따로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 앞서 그 절대 좌표가 아닌 상대 좌표를 넣는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상대 좌표를 이렇게 더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마스크 관련해서도 만약에 그 시프트를 했는데,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고, 겹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씌워줘가지고, 딱 자기랑 관련 있는 패치끼리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버스하는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미지로 피처링 형태로 바꿔주는 이 단계가 여기 윈도우 리버스 함수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좀 많이 횡설수설했는데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